자, 이번에 제가 하는 모델분은요, 지금 여지껏 세미나 하면서 저희가 한 것 중에서 머리가 제일 짧으세요. 오늘 해보겠습니다. 지금 2년 전에 탈색을 하셨대요. 탈색을 하셨고,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겠죠? 탈색, 그리고 염색을 하셨고, 모발은 되게 가늘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엄마가 지금 여기서 10분 있는 거예요? 아. 그럼 10분 동안에 계속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어떻게 10분 동안 이러고 있어? 거품이 잘 안 나죠? 저거 뭐 잠깐 발라놔가지고. 뭘 많이 들어왔나 봐. 트리트먼트 바르고 좀 샴푸를 쓰는 거예요? 네. 샴푸 좀 주고, 판매도 샀고. 좀 봐야 될 것 같아. 상해가지고. 뭘 많이 한 것 같아. 뭐, 트리트먼트 바르고, 에센스를 한 6번 또 본팅해서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모발이 많이 경화가 된 것 같아. 그치? 근데.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그 저기 대표님도 레시피 이거 좀 누워 계세요?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아까 풀잖아요. 레시원은 먼저 이렇게 보시면 그 레시원은 선생님 붙여보자. 이제 깨끗이 헹구세요. 여기다 놓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퍼풀을 넣을 거예요. 요거는 탈색 모발에 쓰는 PB예요. PB에다가 제가 이렇게 세퍼풀을 넣을 거고요. 나머지 제가 보니까 염색으로 인했다 그래도 자, C2에다가 또 아쿠아 프로틴 A 세퍼풀을 넣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마술을 그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완전히, 자, 위험한 데는 제가 빨간색, 저는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손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탈색된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요? PB에다가 아쿠아프로틴A 세포풀을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서 탈색된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부터 네, C2 건강모범제로 해서 다 도포를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할까요? 자, 그러니까 수도 돼 있지만 환원제가 들어가 있으면 뭔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은 저희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해주세요. 굉장히 우리가 아쿠아프로틴 A는 과연화를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원장님들 조금 강하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셨죠? 열처리 10분하고 있어요. 저희 피카는 이렇게 손상된 머리라도 저희는 열처리합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넣으신 다음에 제가 파워를 손상이 많아서 보통 손상이면 원래 파워 펌프가 있어요. 손상이 좀 심하다 그러면 파워 펌프를 넣어주세요.
연화가 됐다 안 됐다는 선생님 얘로 딱 됐을 때 얘 리치만큼 얘 굵기만큼 따다다다 나와야 돼요. 근데 어때요? 그쵸? 자, 오늘 여기서 생각해보면 연모인데 손상이 있었어. 근데 건강보험 환자를 넣었어. 그럼 반드시 얘가 환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이게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거는 뭐예요? 아직 환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걷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pH 9.5짜리를 제가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원제부터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원장님,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만져보실래요? 느껴봐야 돼요. 다 만져보세요. 다 만져보세요. 약간. 여기서 누글누글 해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신선한 pH 9.5짜리를 도포했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다시 만져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 원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 경화가 아니라 그 이제 연화가 이제부터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큐티클 친구, 그러니까 클리닉으로 연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지금 pH 9.5짜리가 들어가면 녹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제 8.0짜리를 넣었는데도 누글누글 했었는데 그래서 미친 연화가 된 거예요. 이름이 큐티클층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pH 9.5짜리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장님도 무섭죠? 앉아보세요. 그죠? 그쵸? 네네. 우리는 이제 5분 정도 놔뒀다가 제가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볼게요. 세워지나 안 세워지나. 그러면 10이 하나 이렇게. 만약에 근데 여기서 덜 섰어. 그럼 저 샤프실에 가서 볼게요. C1을 조금 더 넣어서 1불 연화를 보시면. 머리가요 지금 탄탄하시고 네 어때요?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부드러워요? 네네. 또 자, 이게 트리플 연화인데요. 오늘 한번 만져보셨어요? 됐죠? 이렇게 하고 나서 원장님 디지털 세팅을 하던 아이러를 하던 매직을 하던 무엇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약을 이제 깨끗이 헹구세요. 이게 PPT보다 더 좋은 거예요. 산티가 나는 그런 PPT가 아니고, 네. 물론 그 PPT도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더 좋은 PPT들이 많이 들어가서 고급이에요. 자, 원장님 분사를 하면, 네. 자, 우리가 어디가 제일 많이 먹어야 될까? 손상이 가장 많은 곳에를 가장 많이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15번 비치라라고 했어요. 네. 자, 피를. 자. 피를 뿌리면 이제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아이고, 잠깐만. 자, 원장님, 어디 발라? 손상이요. 그렇지.
그래서 빗질을 15번 이상씩 쭉쭉 해주세요. 어때요, 원장님? 좋아지고 있나요? 네. 약간 힘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얘는 그죠? 수분 단백질이라고 그랬어요. 헹구지 않는 트리트먼트, 그죠? 네. 마스크예요. 그죠? 제가 CMC가 들어가 있는 그 아이까지 들어가 있는 게 얘예요. 우리 회사에 이게 특이한 오일이에요. 이거 일반 오일이 아니고 히트오일이거든요. 열 전도율도 되게 좋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빗질을 하고 나서 10번을 방치를 해요. 근데 만약에 원장님들이 여기서 샴푸대가 하나야 다른 사람 때문에 입힐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좌식으로 그 대신에 고객님이 왔다 갔다는 해야 돼요. 그죠? 자, 원장님이 이렇게 하고 나서 물 얼마큼 한 거요? 라고 했잖아요. 자, 됐죠? 그래서 원장님 한번 헹궈보세요. 자, 한 번, 두 번. 우유빛 나오죠, 원장님?
더 올라오네. 그죠? 네, 강한 컬을 원하시면, 그러니까 원장님의 샵의 그 연령층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돼요. 여기. 여기서 원장님, 저기는 확인 추가를 해요. 뭐냐면 이제 여기 있던 잔류물들도 제거해 주지만 단백질도 또 채워주는 역할도 해주고. 이 단백질 샴푸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 자, 제가 말씀드린 샴푸는 하초리용이에요. 매출을 해야 돼.